게스트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러시는 거. 두 번째 이동준 쌤 네.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자, 18년 차 가수 이동준. 네. 18년 하셨어요. 아마 남들은 몰라요. 그냥 이동준 하면은 탤런트 이동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식으로 제가 가수 활동을 하는 게 지금 4년 차예요, 정식은. 그런데 음반을 낸 것은 18년 전에 음반을 냈어요. 18년 전에. 음반을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음반을 냈는데 그때는 배우로서의 이거 배우로서 너무 이제 이렇게 낙인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무슨 가수야 지금은 넘나드는 시대지만은 그렇죠, 그때는 가수는 가수 연기자는 연기자 네. 그렇게 굳혀 있을 때거든 안 되더라고 나가서 노래 부를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노래는 좋아하고 라이브 미사리 라이브에서만 열심히 했어요 아 미사리 얘기하면 형도 좀 가슴이 아프죠 어쩌겠어 위사리 같이 우리 했잖아. 예, 김한민 씨 운영하는 예. 카페도 네. 그때 거기에서 노래를 제가 열심히 했어요. 네. 라이브 카페. 예, 그리 하다가 예정했습니다. 노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아 노래의 꿈을 그대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됐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4년 전에 그때 정식으로 다시 예. 시작을 한 거죠. 여기에 바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서른도 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네. 들어가볼게요. 네. 자 이겁니다. 사실 이동준이 무서워가지고 곡 선물을 하셨다고 솔직한 마음이신 거죠. 그건 뻥이야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네. 한 3년 곡을 안 줬더만 네. 그 협박성 전화가 왔었다. 네. 이번에도 안 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네. 빨리 줬어요. 그게 누나야 합니까? 아니 왜냐면은 네. 친구 잠깐만 이 들어봐. 나 지방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곡을 썼는데 한번 들어봐. 뭐 전화기로 듣는 거예요. 근데 뭐든지 나는 좋아. 준다 그러니까. 괜찮은데? 그지? 그 생각나지? 괜찮은데? 언제쯤 돼? 바로 이거 곧 바로 나올 거야. 지금 기다리면 그게 몇 개월 가요. 그때 전화폰의 음성은 들으시지 않았죠. 확실히 주는 거야? 안 주면. 그게 두 번째였어요?